check it. Oh, it's closed. Ah, it's still open. 방콕의 코로나가 급성이던 지난 3월, 어쩔 수 없이 장기 집거를 하다가 우연히 저작거리를 떠도는 와중에 현역 여대생을 알게 된 미노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지만 이러한 해프닝이 있기에 나홀로 방콕 저작거리 탐방은 끊을 수 없는 마약 같은 것이지. 그날 나는 거주 중이던 팔람쌈 사투우빠딧의 고급 콘도를 벗어나 방콕의 청담동인 턱러로 산책 지역을 변경했어. 턱러에는 일본인을 고객으로 하는 상점이 밀집해 있으며 수쿤빗 라인에 위치하여 BTS로 연결되기에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 게다가 이곳에는 분위기 좋은 이자카야 및 라이브 클럽도 많기에 나이트를 가기 전에 이자카야에서 라이브와 생맥을 즐기려 배회한 거야. 특히나 턱러는 방콕의 젊은 하이소들이 출몰하는 지역으로 밤이 되면 요란하게 차려입은 여성들과 스포츠카가 거리를 수놓곤 하지. 코로나 이전에 자주 다니던 이곳의 밤문화를 다시 느끼고 싶었기에 택시를 타지 않고 데모 나이트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 그런데 20분 정도 걷자 예상했던 광경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는데 반대 방향인 프롬퐁 스테이션을 향해 걷고 있었던 것이지. 가뜩이나 땀도 많은데 짜증이 솟구치며 피로도 극에 달해버린 미노스. 타는 듯한 갈증을 달래면서 휴식을 취하고자 커피숍을 찾기 시작했어. 달달한 케이크는 좋아하지 않지만 시원한 곳에서 쉬는 게 목적이기에 음료 메뉴판이 눈에 띄는 아무 매장으로나 무작정 향했던 것이지. 사실 이곳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가게이며 단지 짜증과 갈증을 달리려 했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어. 가까이 다가가니 흰색 블라우스 차림의 여직원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에게 메뉴판과 함께 찬물을 건네주었어. 처음 본 느낌은 갓 20살 넘은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와꾸도 되면서 상냥한 여직원은 좀처럼 만나기 쉽지 않은데. 아이씨, 밤문화 체험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좀 더 구경이나 하고 갈까. 미소의 나라 태국이지만 간만에 본 싱그러운 미소에 기분이 좋아졌어. 타는 듯한 목마름에 물을 한 번에 들이키고 진열장의 메뉴를 보고 있는데 방금 여직원이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내 자리로 왔어. 잘 다려진 흰색 블라우스에 수줍게 드러나는 호리호리한 몸매, 맑은 눈망울에 가녀린 어깨와 이어져 블라우스 위로 드러나는 사슴 같은 목선. 한국 사람입니까? 나는 타마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한 채 어설픈 한국어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녀. 코로나로 인해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이며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은 상황에 마스크를 내리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본인을 소개하는 모습에 좀 당황스러웠지. 방콕은 한 해에 3천만 명 이상이 찾는 전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한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몰려드는 곳이야. 따라서 방콕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그다지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없지. 또한 방콕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이 많은데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으며 본인들에 대한 자부심도 강한 게 특징이야. 또한 서양 남자라면 깍깍거리며 환장하는 한국 여성들과는 달리 영어나 가르치는 별 볼 일 없는 서양인들을 파랑키녹이라 하며 무시하곤 하지. 로쿠지안 호타리. 아, 예. 나이스 아메리카노. 현역 여대생인 이 아르바이트 점원의 이름은 싸이.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공부 중이라고 해. 코로나로 인해 까올리의 개체수가 급감한 와중에 댄디하고 젠틀한 내가 방문하니 그간 공부의 성과를 테스트하고자 한국어로 말을 걸어온 것이지. 어설프지만 또박또박 들리는 발음과 군더더기 없는 표현. 저와 친구가 되어줄래?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하는 그녀. 당연히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눈꽃만큼도 없었기에 당연하죠 라고 하며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야기에 열중했어. 그녀는 방콕의 대학 이야기,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 등을 이야기하며 풋풋한 미소를 주고받고 좋은 느낌으로 대화를 하던 와중에
매니저로 보이는 여자가 싸이 적당히 하고 일해 라고 하는 바람에 후끈 달아오르던 우리의 대화에 찬물을 끼얹었지. 황급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카운터로 향하는 그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보내고 땀을 식히다가 가게 밖을 나서는데 누군가 뒤에서 작은 손으로 어깨를 톡톡 치길래 뒤돌아봤더니 싸이는 쪽지를 건네며 내일 6시 아시아티크에서 만나요 라고 속삭였지. 그날 밤 밤문화를 체험하고자 방콕의 청담동 턱러로 향하다 무심코 걷는 바람에 엉뚱한 방향으로 오게 된 미노스. 결과적으로 그녀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이며 바로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계획도 목적지도 없는 여행. 다오카농 인디마켓의 꼬치구이 소녀 이후 빈타에 허덕이다가 간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 이처럼 예상치 못한 만남이야말로 계획 없이 떠나는 여행의 묘미. 가게를 나온 후 나이트 탐방은 까맣게 잊은 채 숙소로 돌아왔지만 아쉬움은 없었어. 집에 온 후 간만에 하게 되는 현지 여대생과의 데이트 때문에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겨우 잠자리에 들었지. 지난번 치앙마이에서도 교복 입은 대학생 구경하려고 치앙마이 대학에 들어갔다가 중국인들과 단체 관광당했던 미노스. 과도한 욕심은 되려 원하던 방향에서 멀어지게 하지만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번에 기대하지 않았던 이벤트처럼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인생은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게 아닐까?